경찰서로 잡혀올 몽타주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 몽타주 아저씨. 쟤 뭐냐? 갑자기 튀어나온 놈인데 오명기하고 접점이 안 잡혀. 당신 이딴 식으로 계속 묵비권 행사하다가는 진짜 알아? 어? 저기 형사님, 야식 안 주나요? 아까 알바비도 못 찾아 야식만은 찾아 먹으려던 중문과 학생은 잠시 후 영문과도 아닌데 영문도 모른 채 봉변을 당하게 되죠. 여보세요? 뭐야? 너 누구야? 아니요, 전 알바생인데요. 경찰을 때려눕힌 기막힌 능력자. 41분, 43분 경찰 6 때려눕히고 오명규 파일 절취하는 데까지 4분 30초. 그리하여 뒷주사를 시작했더니 차태식, 통칭 UDU, AIU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정보사 특작부대 요원으로서 주된 임무는 적후방 교란, 폭파, 요인 암살 및 납치로 그 비밀 공작 업무에 특화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요원이 아니란 사실, 한편 소미 역시 엄마 보러 가야지. 보통 할머니가 아닌 분을 만나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개미굴이라 불리는 곳에 감금된 소미.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엔 소미 같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소미에게 1분 1초가 급한 상황 속에서 여보 가오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만배네 엘리베이터 가봐라 꼴! 나쁜 놈들 일망타진 특급 딜리버리 서비스! 문 앞까지 1초도 안 걸려요! 초고속 저승길 특급 열차가 기다리는 상황! 하지만 빠른 대신 아파! 좀 많이 아파! 두고 남으로 소미 어딨냐? 그때 그의 이 대사가 멋졌는지 두 번 안 쏴, 세 번 쏴 하며 들어온 저격수. 그리고 둘의 대결은 무대로까지 번지는데 남들 춤추는 틈 사이 칼 춤추게 생긴 두 남자. 하지만 업주께선 업장을 지켜야 했기에 장외 대결을 제안하는데 그렇게 칼싸움이 말싸움이 된 수컷들의 대결. 아이 놀래라 이씨. 왜 죽였냐 소명마? 죽이긴 누가 죽여 이 자식아. 몸뚱이로 살아난 사람이 세 명인데 송이도 그렇게 했냐? 걔가 뱃속에 연글전에서 장기는 못 팔아먹는데 각막은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 그게 가격이 솔솔치 않아. 너 한 5년만 썩다가 나와. 혹시 아냐? 걔가 이 두부 사서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하여 한국 영화사 최고의 명대사가 등판하죠.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어?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그리하여 여심 여럿 죽인 명장면까지 풀패키지로 소환. 오늘만 사는 놈이건 내일만 사는 놈이건 집에서 머리카락 저리 밀면 엄마한테 등 터질 게 분명. 어쨌든 폐완월의 정석인 이 아저씨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처단에 나서죠. 소미가 있다는 곳을 찾아간 아저씨. 그 안엔 잡혀온 애들이 약을 만들며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니 야를 한다 야를. 뭘 봐 이들아 이래. 그러다 쓸모없게 되면 보내지는 한 곳. 아니 저것은 혹시 소미의 옷? 그리고 시신 보관고에 설마. 아니 이건 네일아트 좋아하던 소미? 자 니들 다 죽었어. 오늘만 사는 아저씨의 반격이 시작되니 이들에게 내일은 찾아올 수 있을지. 진정한 영웅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다. 블러디 액션 히어로 판타스틱 아재 무비 아저씨였습니다.